이번에는 2호에서 제보받은 개발자 구직자 분들과 관련된 사연들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사연을 좀 읽어보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력서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려고 해요. 내 이력서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지? 하는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고민 상담 실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비전공 학원 출신 백엔드 주니어 개발자 전승미입니다. 부트캠프를 나와 프론트엔드 1년, 백엔드 2년을 하고 있고 만 3년의 개발 경력을 갖게 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직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스타트업에서는 종종 서류를 보시고 오퍼를 주시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에서는 서류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커리어를 꾸준히 백엔드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한 쪽으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주니어의 끝자락인 3년차 개발자로서 어떤 점이 이력서에서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해 할지 제 연차의 백엔드 개발자로서 원하시는 경험 기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말하시는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노드 개발자를 거의 뽑지 않아요. 자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쌓은 경험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워낙 비슷한 연차 3, 4년차 분들 중에 잘하시는 자바 개발자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력으로 붙으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닐까? 이력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프라이빗 레포 주로 작업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 동안 프라이빗 레포에 올리는 편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퍼블릭으로 푸셔야 돼요. 왜냐면은 누가 알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무조건 어필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개인적으로 공부했는 거를 공개하기 부끄럽다 수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퀄리티를 높인 뒤에 무조건 오픈을 하셔야지만 작성해 주신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인트로듀스에서 이거 차라리 냉정하게 없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3년차 개발자입니다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수상적이어서 이런 글로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어렵다면 차라리 저는 빼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용들 보면은 뭘 했다는 되게 있거든요. 이때 어떤 기술을 썼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이 일을 왜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 레거시 인프라 및 DB 파악 및 사내 문서화 ERD, AWS 인프라, 컴플루언스 어떤 레거시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결국 얻어낸 성과가 뭐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이력서를 그러니까 쓰실 때부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이고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글이라는 거를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곧 4년차 되시는 건데 서비스 회사 다니셨는데 성능 개선이나 장애 대응한 경험이 한 줄도 없으면 조금 애매해요. 땡땡 관련 MS 관리라고 해서 경력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앱 검색 API 최적화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원래 몇 초 걸리던 API가 몇 초로 내가 개선을 했다. 원래 어떤 아키텍처였는데 이런 아키텍처로 바뀌었다. 개선해서 그 길이 결과물이 뭐인지가 좀 나와 있고 특히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 사례들이 조금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스펙 나열한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데 AWS를 해가지고 인프라를 하고 싶다라는 게 서버 작업을 하는 백엔드 개발자로 기여를 하고 싶으신 건지 뒷단에 인프라를 하고 싶으신 건지도 사실 저는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싶은 건데 그 경력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든 인프라를 넣으려고 하는 거였다면 그 전략을 좀 잘 다시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기술 블로그 꼭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신 경험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 경험 자체는 되게 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프큐엘 쓰셨는데 그래프큐엘 썼다는 그 한마디가 이력서에 없어요. 보면 내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까보면 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하나 까기까지의 시간이 저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추상적으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이분을 채용할 것이냐. 경험치가 이 정도 쌓여있다고 하면 과제를 요청드릴 것 같아요. 요거 해서 본인이 얼마나 코드를 그래도 고퀄리티로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를 코드로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실제 역량을 그래도 한번은 보시겠다. 네, 다음 번호로 네. 넘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이분도 주니어인데 어떻게 성장할까라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그리고 싶은 커리어가 정확히 뭐여서 이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걸 잘 모르겠어요. 초기 스타트업이었다면은 이분이 해오신 경험이 그래도 꽤 밑바닥 작업을 많이 해주신 맞아요. 것 같아서 다 과제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좀 파봤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규모 있는 지금 회사라면은 약간 3년 차로 뽑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력서 보실 때 몇 분이나 보시나요? 이력서를 볼 때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한 번 쓱 빠르게 훑어보고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거든요. 저는 이력서 6번 나눠서 읽어요. 당일에 3번 읽고 그 다음날에 3번 읽어서 다음날에 확정해요. 엄청 네. 정성스럽게 봐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한 번 한 번 읽는 시간이 솔직히 길지는 않아요. 되게 복합적으로 보려면 그날 하루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철학이 있어서 6번쯤 읽어보면 이분을 보낼지 말지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작은 회사잖아요. 한 명 한 명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뭐가 돼? 여기 이제 큰 기업,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전 직장 이제 뭐 배민이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1분 이상 보는데 비슷해요. 텀을 좀 둬요. 그날 들어온 이력서들이 여러 개면은 그 이력서 중에 좋은 이력서 한 개가 있잖아요. 네. 나머지 게 다 죽어버려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이 이력서들이 조편성만 잘 됐으면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조편성이 잘못돼서 여기 걸리면 이제 떨어지니까 3일 정도 텀을 두고 다른 조우도 봤는데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올리는 거고. 저희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첫 회사 SI에서 10개월째 재직 중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정인구입니다. 입사 후 원래 계시던 분한테 배우며 프론트엔드 업무 두 달 정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백엔드 업무도 해야 할 것 같으니 계시던 분이 백엔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스프링의 숫자도 몰랐지만 다행히도 인프런의 김영환님의 강의로 공부를 하며 마케팅 이중으로 직원이신가? 회사에서 백엔드 업무를 그럭저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계시던 분이 나가면서 사실상 회사의 개발자는 저 혼자가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 있는 회사에서 신입 혼자서 개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기술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나름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다들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총대 매겠습니다. 이력서에 안 좋은 케이스가 다 써져 있어요. 여기 타이틀부터 개발을 좋아하는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지원자는 모두 개발을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타이틀 쓰시면은 그렇게 막 좋게 보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구현하는 데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사실 기본 역량 중 하나예요. 네.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열정 있고 잘할게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매운맛이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도 안 되셨는데 혼자서 어떤 1인의 개발자로 해내는 건 저는 진짜 잘 하고 계시고 어떤 제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지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거를 강점으로 내세울 만큼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당근을 던져보고요. 근데 진심으로 근데 하는 말이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경인구님을 위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보자면은 어떤 스킬에 대해서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기술의 특징이라던가 내가 공부했던 책의 요약이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력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었는가 라던가 내가 이런 에러를 만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했어 같은 게 궁금하지 요약은 저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게 실무에 반영되는 건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부한 거를 다 넣기보다는 이 공부한 걸 토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봤는가 어떤 식으로 실무에 적용하려고 해봤는가 같은 거를 더 중심적으로 적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컨택 쪽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사실 GitHub이나 블로그 링크 없는 주니어 이력서를 거의 되게 오랜만에 썼어요. 보통 요즘은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니어 분들은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를 티를 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함정 카드가 아니고 괜찮은 카드야라는 걸 보여주려면 증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GitHub 링크가 제일 하단에 있는데 거의 1년 전에 만드신 프로젝트이고 최근에는 거의 커밋이 안 돼 있어요. 노션으로 이렇게 책 공부하신 건 하셨지만 책을 읽는 거는 저는 조금 양반식으로 공부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양반식 공부보다는 좀 쌍놈 공부식으로 좋아해요. 막 진짜 달려, 네, 진짜 달려 들어가지고 막 깨지고 하는 그런 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의 도움을 받는 건 오케이인데 책 보는 거는 증명할 수 없는 거다에 가까워요.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저는 크게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좀 봐서 열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꾸준하게라는 단어를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제 루틴을 쓸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1일 커밋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을 써야지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제일 좀 좋아하는 책 중에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 책 보면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한 달 동안 10kg를 뺄 거야. 이건 열정. 근데 나는 매일 1만 보를 걸을 거야.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결국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목표를 달성을 하거든요. 목표를 나열했거나 혹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를 하진 않아요. 그걸 위해서 어떤 루틴을 만들었느냐, 내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어떤 걸 만들었느냐를 좀 더 전 중요하게 봐. 그게 증명이 가능한 거라고 봐서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좀 약간 채찍을 많이 던졌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 외주 서비스 하신 거 테크스택 보면 되게 인상 깊거든요. 리액트 쓰시면서 엔트 디자인 쓰시면서 이첼트도 쓰시고 이모션도 쓰시고 되게 뭔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서 얻어난 뭔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 그래도 뭐 하신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론 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스킬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이거 그대로 질문 드려요. 이거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계신지? ES6에서 제너레이터 물어보시면 모르는 케이스가 좀 더 많거든요. 자기가 얼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조금 더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ES6 이후 문법에 익숙하고 최신 동향을 다룬다. 그럼 내가 회사에서 리액트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셨는지, 함수형 컴포넌트를 쓸 때 이런 걸 좀 신경을 썼다, 그런 것들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 이력서가 되게 알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약간 들어요. 모든 그 시니어 없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주니어인데 나 혼자예요 이런 분이 많아서 개발자분들 착하거든요. 의외로 진짜 엄청 유명하고 바쁘실 것 같은 분한테 연락을 드려도 앵간하면 다 답장해주시고 앵간하면 다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다 레버리지 땡겨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쓰고 내가 성장했을 때 그 사람한테 다시 보답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어떠셨는지 워키토키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해요. 업계의 그런 선배로서 주니어들에게 리소스를 많이 제공해 주지 못했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들었었어요.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명확한 무언가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에게 좋은 가이던스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 또 시니어로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니어분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또 저희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사실 저희가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사실 순탄치만은 않은 과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희 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지금 내가 좀 힘든 역경의 상황인 것 같아, 혹은 뭔가 조금 틀어진 것 같아 라고 해도 언제든지 픽스할 기회가 있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이거 봐주시는 분들도 좀 그런 자신감 혹은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개발 시작했을 때를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가지고 요즘 내가 좀 나이브 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 나도 간절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 간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서 그래. 다시 읽고 배부르니까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 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저희가 했던 답변 보고 본인이 직접 증명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이 아니 너 틀렸다고, 사실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뚫고 우리가 얘기했던 의견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를 직접 증명해 주시면은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 했던 얘기 중에서 제 이야기가 괜찮으셨던 분들은 개발바닷가 인프랩으로 이제 오시면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워키토키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저기 나오는 분들이 되게 부럽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분들도 처음부터 저렇게 하셨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 그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 힘이 지금 그분들이 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면 된다. 오늘 세 분이 솔직하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되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힘이 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T 업계에서 흔히 개발자를 뽑기 어렵다고 하는데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취준생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신입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지들은 요거만큼 해놓고 들어가놓고서는 우리는 이만큼 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력서 받을 때부터 애초에 학력 안 받거든요. 일 잘하는 거랑 공부 잘하는 거랑 능력치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입사하시고 나서 철학 가셨다고요? 비전공자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입사한 회사의 월급이 50만 원이었거든요.